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푸틴의 행보를 보면 베이징의 신기가 불편합니다. 지난달에 베이징에 와서 노 리미츠 파트너십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강조하더니 한달 만에 쪼르륵 평양 가가지고 저렇게 평양의 지도자하고 껴안기까지 하면서 또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군사 개입해서 도와주겠다. 과연 어느 나라가 북한을 침공할까요? 물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하지만 차이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정통한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평양의 지도부는 만약에 북한은 돌발 사태 시에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징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거슬리는 행보를 푸틴이 하고 있고 평양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나는 좀 이렇게 섭섭하죠. 뭐이 베이징 왔을 때 저렇게 극진히 환대해 줬는데 달랑 요즘에 이제 푸틴이 어깨 안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섭섭한 거는 그냥 베이징을 스킵하고 쪼르륵 베트남으로 날아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형성하겠다고 저렇게 웃고 있습니다. 거의 베트남 지도자하고. 그러면서 푸틴이 또 베이징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베트남에서 했어요. 베트남의 원자력 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베트남 원전 산업 발전을 도울 것이라는데 저거 아주 위험한 행보죠. 저게 점점점 잘못 나가면 베트남이 핵보유국이 될수 있는 그 기초를 이 러시아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푸틴이 저렇게 싹 돌아서서 베이징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까? 이거 끝구석이 뭘까요? 조금 요즘 차이나에 대해서 섭섭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고조하고 있는데 푸틴이 차이나가 생각만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변죽을 울리면서 이 베이징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건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차이나, 북한, 베트남 딱이 붉은 형제 국가들인데 왜 붉은 형제들이 국가 관계가 저렇게 오락가락할까요? 한달 만에 왔다 갔다 껴안고 난리치고 저럴까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은 70년간 꾸준하거든요. 그냥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이나와 러시아 간의 파워 게임에 혼탁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구소련,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차이나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과정서부터 꾸준히 러시아가 도와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내전 있지 않습니까? 장제스하고 마오쩌둥이 그냥 대륙의 패권을 내보는 싸울 때 중국과 러시아의 파워게임을 보면 놀랍게도 모스크바의 스탈린은 꿍꿍이 서로 갖고 있는데 목적은 차이나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반 갖고 장제스가 반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차이나를 컨트롤하기가 쉽고 차이나가 힘이 2분의 1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장제스가 의외로 모스크바 스탈린하고 이렇게 딜을 많이 했어요.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이 장제스를 차이나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인정해주는 대가로 만주철도 운영권, 그 다음에 대련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련항을 소비에트에 조차해줬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딜이 있고, 물론 같은 공산주의자니까 마오에도 도와줬지만, 마오도 도와주고 장제스하고도 손잡고 이중거래 한 겁니다. 역시 스탈린답죠. 그러니까 이게 마오 입장에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은 차이나하고 소비에트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남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합작이에요.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 합작인데 이 6.25전쟁 배경을 이렇게 보면 뭐 처음에 기획하고 난리치고 깃발 든 거는 물론 평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가 오케이 해갖고 남침을 했는데
초기 단계에는 베이징은 마오쩌둥은 안 들어올라 그랬죠. 개반하려 그랬죠. 왜냐면 1949년에 뭐 겨우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뭐 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는데 평양하고 모스크바에 등이 떠밀려 가가지고 또 그리고 또 이 평양이 15일이면 적과 통일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니까 여기에 약간 군침을 흘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이제 뭐 이 한반도 전쟁을 개입하고 뭐 중국의 젊은이를 수십만을 한반도에 보내갖고 희생했는데 근데 스탈린이 초기에 그 차이나가 이렇게 이 암덕강 넘어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낼 때 지킨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공군 지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들어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소비에트가 이 지원 약속한 지원을 안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또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도 틀어졌어요. 1956년에 연안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 내에서 친중 세력을 연안파라는데 연안파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딱 이때 보니까 평양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찔하거든요. 그때 한 30만 내지 40만 명이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베이징이 무슨 이상한 생각하면은 하루아침에 평양의 정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 중국군 보고.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마오쩌둥이 뭐라냐면 휴전선은 우리 중국군이 지킬 테니까 북한 너희는 뭐 경제 건설에 전념해 그러니까 더불어난 거죠. 그때 가서는 뭐 이 평양 지도자하고 베이징 지도자하고 서로 뭐 험한 말까지 하면서 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북중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잘못 개입한 독특한 대가를 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결정적으로 한판 붙은 게 1969년에 우슬강에서 국경분쟁으로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몽둥이 갖고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소련군하고 중국군하고 뭐 동네 깡패들 싸우듯이. 그다 끝에 가서는 탱크가 더운 내가 엄청난 희생자가 양쪽에서 일어나고 이게 전쟁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때 두 나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갖고 이 베이징이 뭘 느꼈냐면 야, 모스크바가 차이나를 핵으로 공격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수도를 베이징에서 저기 뭐 저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이 미국에 이렇게 화해의 손짓을 보내갖고 1972년에 닉슨이 저렇게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이건 본격적으로 차이나가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소비에트 러시아하고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등 돌렸다 뭐 악수와 끼얹고 난리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차이나와 러시아 파워게임에 베트남이 끼어드는 거죠. 베트남이 끼어드는데 저 사진은 1979년에 중국군 40만이 베트남으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배경을 보면 역시 인도 차이나를 두고 차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파워게임을 한 겁니다. 크메르 있지 않습니까? 크메르 정권을 그 당시에 중국이 지원해줬어요. 중국이 지원해줬는데 크메르에서 학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베트남이 크메르를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야, 저 베트남 저 친구도 통일되고 나라가 강해졌는데 또 크메르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인도 차이나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거를 중국이 그 부담스러워 느끼니까 40만 대군이 교훈을 주겠다고 떨렁떨렁 들어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대패하지 않습니까? 언제 친미국이었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친미로 이렇게 있으면서 번영할 때는 러시아의 존재를 무시해도 될 정도였어요. 소비에트가 망하고 러시아가 후들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니까 차이나 입장에서는 한 나라라도 더 우방을 맹기고 싶으니까 러시아가 가치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차이나가 반사적 이익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 들어갔던 프랑스의 그 르노, 폭스바겐, 도요타가 철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무주 공산이 되니까 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러시아로 파격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저 그래프에 보시듯이 1921년에는 뭐 한 15억 불인데 23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94억 불로 확 뛴 겁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천연가스하고 유가를 아주 값싼 값에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만 해도 외제차 시장에서 기아가 1등, 현대가 2등, 그 다음에 중국차는 탑10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중국차가 러시아 시장을 휘젓고 댕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베이징의 딜레마는 이제 푸틴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난리인데 뭐 도와주고도 쉽죠. 사실 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코가 석재지 않습니까? 다급한 국내 경제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벌였는데 예상외로 미국이 강하게 차를 배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 차이나 보고 러시아 도와주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미국이 거슬러서 러시아를 도와줬다가는 엄청난 제재가 올 거니까 이거 지금 베이징은 모스크바 눈치도 봐야 되고 워싱턴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차이나는 사이베리아 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계속 당했어요. 차이나는 역사적으로 특히 국경 영토 이 분쟁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느리친스키조의 아이운주와 이럴 때 그 팽창하는 러시아 세력에 밀려가지고 중국의 북부 영토 우수리강 이쪽 영토를 러시아한테 뭐 거의 뭐 반 뺏긴 거죠. 그 베이징의 기본적인 입장은 러시아가 너무 폭상 망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러시아가 너무 강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러시아가 후들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푸틴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차이나가 실망스럽죠. 뭐 노 리미츠 파트너십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노 리미츠입니까? 엄청난 리미츠 파트너십으로 생각만큼 안 도와주니까 지금 베이징을 스킵하고 평양 가고 하노이 갔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프랑스 순방에서 뭐 유럽 사회되고 아 우리 차이나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 안 한다고 오리발 탁 내밀고 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2대 강국인 러시아와 차이나의 파워게임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도 알아봤는데 역사의 교훈을 보면요 강대국 사이에 파워게임이 있을 때는 일단 그 옆에 있는 미들 파워는 강력한 파트너를 잡아야지만 어떤 국력이 상승해 있고 파트너를 잘못 잡으면 국력이 꽤꼴랑 망하는데 이 전형적인 애가 일본이죠. 일본 제국주의죠. 이 20세기 초에 러시아가 동진하니까 대영제국이 러시아 동진을 막으려고 일본하고 손잡고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었는데 1904년에 러일전쟁 때 대한협의에서 보고 헤아치로 제독이 이끄는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를 아주 아작살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난 대승을 했는데 이게 뭐 일본 해군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뒤에 영국 해군이 도와줬습니다. 당장도 도우고 제독은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정규 교육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해군 훈련을 받은 일본의 그 제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기함 일본 연합 함대 기함이 미카사 함인데 저게 made in UK에서 맹기되는 그 당시에는 최신의 군함을 영국에 파격적으로 일본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닥다리 러시아 발틱 함대가 아작살을 낸 거고 그 다음에 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발틱 함대가 저쪽 이제 생피터스부에서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 지도에 있는 식으로 빨간 라인에 있는 식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올라가려는데 수에즈 운하의 그때 그 통제권을 영국이 갖고 있으니까 못 가게 하니까 다시 수에즈 운하 앞에까지 뺑뺑 돌아갔고 아프리카를 돌아갔고 오니까 이미 대한협의에 왔을 때 러시아 발틱 함대는 거의 기진백진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영국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하는 영국 편에 서갖고 일본이 승승장구해갖고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본이 1940년에 또 파트너를 잘못 잡은 거예요. 라치하고 이탈리아하고 삼국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겁도 없이 그 다음에 12월에 진주마르스키하고 미국하고 전쟁 붙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꽤꼴락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볼 때 이게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뛰어오른 데는 우리 스스로 잘한 것도 있지만 70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한미동맹의 역할도 크죠. 우리나라가 파트너를 잘 정한 겁니다. 라이징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올라가는 미국하고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릴라이블하게
단단하게 어떤 틈이 없이 갈등 없이 70년간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